안녕하세요. 뉴시녀 행복삼 TV 진행자 박근수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건스님 모시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스님입니다. 보검스님의 불교 이야기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불교인도 계시고 아니면 비불교인이나 타 종교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종교를 믿는다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다양하지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게 되고 신념이 다른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의 전형적인 종교 철학입니다.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호 배타적인 진리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고타마 시달타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생물 연대는 기원전 563년에서 483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644년 전에 탄생해서 2564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올해를 불기 2564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해를 기념으로 해서 제정된 것인데 불멸 기원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불기라고 합니다. 대개 다른 종교가 교조의 탄생을 기원으로 해서 연대를 기산하는데 불교는 부처님의 인멸, 돌아가심을 기원으로 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열반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563년에 출생해서 기원전 483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9세에 결혼을 하였고 아들 라훌라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무상을 느끼고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로서 차기 왕자까지도 내던지고 29세에 출가해가지고 6년 후인 35세에 대각을 성취했습니다. 이후 45년간 8만 4천 법문을 설하시면서 주유천하 하시다가 80세에 쿠시나가르 사라쌍수 아래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 즉 법은 영원무궁하게 항상 구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돌아가심을 불교에서는 대반열반 즉 마하 빠리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빠리란 말은 원만, 완전 진입이란 뜻이고 이것은 열반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열반은 의미가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식멸, 멸, 멸도, 정멸, 무위, 해탈, 자제, 안락, 불생불멸의 뜻이 있습니다. 거의가 무엇을 멸한다는데 그 무엇인 목적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삼사라, 윤회전생입니다.
그러면 삼사라인 윤회 전생은 왜 생기느냐 하면 고로 인하여 무명이 생겨 까르마가 쌓여서 결국은 윤회 전생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각을 성취하시고 45년간 설법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중생들이 삼사라를 끝내려면 열반을 성취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진멸도 사제를 이해하고 일체 계고 재범모와 재행무상이라는 삼법인을 인식해서 팔정도를 닦아서 온이 공한 것을 알고 벗어나서 해탈해야 한다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열반 해탈 자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불교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장 깔마라고 했죠. 깔마. 업장을 소멸해서 해탈하여 열반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생존 시에 이미 열반을 성취했지만 완전히 열반에 들어가시지 않았는데 육체를 소멸시키면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즉 원적에 들었다는 의미에서 원적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부처님의 열반을 마하 빠리 니르바나 대반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열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돌아가심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마하 빠리 니르바나 대원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설악 백담사를 경유해서 봉장암에 가면은 불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도량을 정멸보응이라고 합니다. 정멸은 바로 마하 빠리 니르마나 대열반 대반열반 대원적의 뜻인 부처님을 말하고 보응은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불도량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에서 불교는 불멸 즉 부처님의 열반을 기원으로 하여 기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불기 1564년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2564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탄생은 불기 2564년 플러스 80년 하면 2644년 전에 이제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불교는 부처님이 펼친 가르침이자 또한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될 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고통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오늘날까지 26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불교는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적 전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일반적으로 개조로서의 부처, 가르침으로서의 법, 그리고 이를 따르는 공동체인 승의 삼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신여 행복삼 TV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건스님을 모시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